나도 오슈가 좀 길어지면은 내가 너무 오슈 원틀 같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빨리빨리 이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휴방을 이제 3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푸바오. 푸바오는 못 참지. 아, 난 푸바오에 좀 늦게 빠져갖고, 요즘 푸바오 영상 보는데, 중국에서 뭐 푸대접 받고 얘 자꾸 뭐저 덤블링만 계속하고 다냐고 CCTV에 찍혔는데, 이제 기분 좋거나 안 좋거나 뭔가 둘중 하나래. 근데 덤블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덤블링을 계속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얘가 불안한 상태라고, 푸더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보내준 영상이야.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귀엽긴 해. 귀엽긴 해. 음주운전 유엔 김정은 팬미팅 예고. 2박 3일 동안 하는 팬미팅이 얼마인데? 참가비 14만 4천엔? 130만 원? 일본에 또 이제 팬들이 있나 보다. 그래, 뭐 우리나라에서 안될것 같은 거 일본에서 그냥 하는 게 맞지. 일본이 좀 그래도 좀 여유, 좀그 연예인들에 대한 그게 좀 덜해. 음주운전 했건 뭐 했건.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밥 먹듯이 하고, 걔네들은 뭐 거의 뭐 마약하고 그래도 그냥 빨아주고 그러잖아. 자잘한 건 내가 지금 다 거르고 있거든요. 예. 괴롭힘 당하는 거야? 참교육해 주네. 얘가 동양인 친구를 괴롭혔어. 그 소식을 들은 흑인 친구가 응징해 줘. 그래서 하는 말, 네 체급에 맞는 애랑은 싸우기 싫냐? 캐샨티, 그저 퀸. 버추얼 유튜버 보는 일반인에게 일침. 근데 나는 심연이에요, 여러분들. 심연은 아니지, 양지요, 심연 아니야.
심연이라는 게 이제 뭔 말이야? 심연이라는 게뭘 얘기라는 거지? 양 음지라는 얘기야? 음지? 서브컬처 말하는 거 같아. 아 님들 이미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 지금 이거 화면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이거 심연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심연이지. 뭐 버튜버가 그러면 양지냐? 이렇게 말하지. 어? 왜 스스로를 저렇게 낮춰? 왜? 이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고세구님. 고세구라는 분이래. 이미 일반인이 아니라고. 왜? 엄청 유명한 분이야? 대기업이야? 아 진짜? 아유 근데 왜 팬들한테 신면이라 그래? 왜 팬들의 어깨를 눌러? 그지 그냥 뭐 약간 자학개그 같은 거 중에 하나겠지. 팬들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대기업이 아닐 수가 없지. 어, 오케이. 나도 밖에서 코트 방송 못 봐 그러는데 코영에게 오랜만이야. 그거를 잠깐만. 야. 나도 밖에서 코트 방송 못 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한다? 그거 자체가 되게 사회성 떨어지는 거야. 아, 오케이. 인정이야. 아, 이거 솔직히 밖에서 내 방송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왜 얘기해 여기서? 그걸 왜 얘기해? 어쩌라는 거야? 그럼 나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좀 찌질이네. 저분 찌질이네. 왜 한마디 해갖고 지금 재밌게 방송 본 사람들을 이 분위기를 일그러뜨리는 거야? 아, 뭐 나한테 좋게 봐달라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이제 굳이 그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이제 면전에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사회성 떨어지는 거지. 윤성빈님은 난 진짜 아니 난 진짜로 윤성빈님이 6개월 정도 그 유튜브 활동을 쉬었더라. 근데 그 나락을 스스로 나락을 간 건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ISTP더만. 어? 윤성빈님이 ISTP야. 근데 이제 논란에 갈만한 이야기를 뭘 했냐? 바디 프로필 논란. 그리고 뭐 또 뭔 논란 있더라? 윤성빈 논란만 검색해 봐도 쇼츠로 나올 듯.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뭐 모르겠어.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그냥 나무 위키를 들어가는 게 맞는 듯. 윤성빈. 선수 때 커리어도 뭐 뛰어났어.
다른 유튜버들이랑 게스트 겸 콜라보를 이룰 때 타 게스트나 유튜버들에게 반말조로 일관한다든지 겸손하지 않고 무시하며 깔본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들, 태도 논란이네. 전체적으로 평소 말투나 행동이 오만하고 건방지다. 피지컬 100대부터 지적된 사항이며 비인기 종목인데 피지컬적인 부분과 신체 능력도 다소 과장이 심할 정도로 띄워주는 경향이 있더라. 윤성빈 선수가 소신 발언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직설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 비호감 이미지가 돼버렸다. 그렇게 안 돼야 하잖아요. 근데 윤성빈 선수는 약간 이제 자기는 왕족, 귀족이고 너네는 백정이고 천민이다. 약간 이런 방식처럼 쳐다보는 것 같아, 제 생각엔. 전 그렇게 느껴져요.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할 그 눈빛 자체가, 그리고 말투가 건들건들 거리잖아요. 황성희나 김동현 선수는 UFC,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 그렇게 안 돼야 하잖아요. 근데 윤성빈 선수는 약간 이제 자기는 왕족, 귀족이. 그러니까 또 연예인병도 많이 걸려 있어요. 연예인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 있어요. 왜냐면 피지컬 백에서도 강민이나 다른 애들한테 굉장히 건들거리면서 건방지게 말을 걸더라고요. 연예인병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또 연예인병도 많이 걸려 있어요. 연예인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 있어요. 왜냐면 피지컬 백에서도 강민이나 다른 애들한테 굉장히 건들거리면서 건방지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요. 바디 프로필을 극혐한다는 윤성빈. 바프 요즘 열풍이잖아요. 아우, 전 너무 싫어요. 빵키 뭐지? 뭐라는 거야, 건방진 놈. 감사합니다, 쿄링님. 아니, 뭐 어떻게 얘기했길래 뭐 이렇게 좀 건들거린다는 거야? 요거? 그게 제일 화날 것 같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열풍. 정확히 찍어냈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3개월 동안 비염만 안 먹고 찍고 나면 다시 또 찍어.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찍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평소에 몸이 안 좋았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항상 몸이 좋았던 사람은 바디 프로필을 찍지 않습니다. 안 좋았던 사람은 이 순간만을 위해서 몸 만든 거잖아. 원래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근데 바디 프로필은 사실 건강을 위한 건 아니. 그건 진짜 몸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10억을 제안했어. 10억 줄 테니까 찍지. 바디 프로필이야. 근데 윤성빈의 바디 프로필. 아, 말을 좀 저 좀 그 바디 프로필 찍은 사람들의 노력을 아주 좀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긴 하다. 혐오하네,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저 벼락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잠깐의 그 폭발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지. 평소에 잘하지. 약간 꼰대네. 운동 꼰대네, 그지? 타이틀부터 10억 끝. 10억. 10억. 10억이면은 고민합니다. 그렇게 많이 프로필 건강해야 좋다. 그러면은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좀 찍겠습니다. 윤성빈만의. 아니, 이게 말이야. 난 솔직히 이건 좀 잘못 말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바디 프로필 위해서 잠깐 노력할 수밖에 없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직업도 있고 자기 직장도 있고 자기 그 남는 잉여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이거 자체가 업인 사람이랑 게임이 되겠냐고. 그냥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그거를 꾸준히 좀 이어가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때 그 최고치, 내 몸 가장 이쁜 그 맥스치를 찍었을 때 그거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면 더 뭔가 납득이 가겠지. 근데 그냥 이 바디 프로필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극혐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얘처럼 못 만들어요.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건데 해서 뭐해. 유전자가 다르니까. 알고 봐요. 이 맥스 지점이 달라요. 맥스 지점이 1부터 10이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은 맥스 지점이 5고 다른 사람은 8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거는 해도 8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재능이 90%에 노력이 10%인데 이 10%를 노력을 해서 100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재능이 뭐 한 10% 15% 이렇게 있고 노력으로 그 70%를 메꿔서 85% 90%까지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일반인이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못하는 게 확실하고 전 좀 힘들 것 같고 얘처럼 못 만들어요. 안 돼요. 진짜로 안. 자기 몸에 이제 자부심을 갖고 뭔가 힙합 하는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에서 내가 랩 최고 잘해요. 약간 요거 요 느낌이네. 이제 이거는 약간 스웩 같은데 스웩. 스웩 아님? 아니 몸 진짜 미치긴 했지. 스웩이지 스웩. 근데 저거는 이제 스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요거는 약간 평소에 몸이 안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바프를 찍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권유하는 새끼가 제일 시래기 새끼다. 운동 건강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극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발언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업보가 돼가지고 그냥 어떤 사생활이 논란이나 보통 이제 나락을 가는 이제 그런 구조는 이중적인 모습 들을 알게 되고 뭔가 사고를 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걸로 이제 나락을 가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평소에 하는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좋게 봐주고 재밌게 봐주고 오냐오냐 했더니 말을 좀 존나 선 넘네.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해. 약간 이러면서 이제 역풍을 맞은 케이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6개월을 쉬었다 이거야. 아 근데 이런 어투는 솔직히 내가 ISTP라 잘 아는데 ISTP 잘알이라서 말하는데 나도 ISTP라서 요거는 이제 조금 그 고쳐야 돼. 저런 말투보다는 이제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지. 논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투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불탈입니다. 소속사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중들한테 심기가 거슬리는 말을 가감없이 하는데 왜 그러냐? 네가 뭔데 제로콜라 먹으라 말하냐? 제로콜라 논란도 있어? 아, 뭐 이렇게 많아? 나랑 그 사이다. 제로칼로리. 와우. 근데 솔직히 저는 마실 때 제로 칼로리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 맛있는 거에서까지 무슨 제로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 그런 게 저는 너무 웃겨요. 아 제로 콜라 먹는 사람 웃기다.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마음이 달라져. 그러니까 합리화지. 결국 합리화. 나랑 그 사이다. 이 제로 음료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 그냥 확실한 어떤 저런 부정을 한다는 거는 아 좀 문제가 있다. 그지 이건 문제가 있지. 왜냐면 제로를 마시는 사람들이 당뇨 걸린 사람들도 제로를 마셔. 당뇨에 좋은 게 또 제로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이 안 좋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돼지를 보지만 돼지들이 많지만 극돼지는 없어. 극돼지는 말 그대로 진짜 약간 현배 같은 애들이 극돼지야. 그 정도의 체구를 200kg가 넘어가는 그 정도 체구를 이제 동양인은 만들어내기가 힘들어. 왜냐? 췌장이 버텨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죽거든. 그러니까 그 제로 음료수를 마시는 층들이 이걸로 뭔가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서양인들은 막 진짜 설탕 덩어리 무지하게 먹고 막 무슨 뭐 저 도넛 쳐먹고 막 이러면서 막 몸무게 막 200kg, 300kg 막 넘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런 극돼지들이 많은 이유는 이제 태생적으로 췌장이 좋기 때문이야. 버텨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지. 약간 술 먹어도 얼굴 빨개져갖고 알코올 그 해독 못하는 그 특유의 그 동양인 특유의 그걸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 다 다르거든. 체질 때문에 당을 조금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웃음 이게 굉장히 열받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로 칼로리. 와우. 근데 솔직히 저는 마실 때 제로 칼로리랑 안 따지거든요. 그 맛있는 거에서까지 무슨 제로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 그런 게 저는 너무 웃겨요. 요때 아주 조금 이제 이런 반응 나오잖아. 역시 철룡인 존경합니다. 선택받은 인간이시니 천한 저희는 따져가며 마실게요. 이 논리면 본인 닭가슴살 먹는 것도 합리하지. 그래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파고드는 이 집단지성은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게 맞아. 닭가슴살을 그렇게 처먹으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 이러고 또 몇 달 뒤에 제로칼로리 광고 찍는 윤성빈 폼 미쳤다. 아하. 머슬핏 웃기다고 하더니 머슬핏 광고도 찍음. 아하. 아하. 이거 약간. 아하. 약간 이해가 간다. 바디 프로필 찍으라 말하냐. 오해 살만한 행동했구나.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어쨌든 네가 뭔데로 시작하잖아요. 사람을 깔아보는 듯한 제 태도. 윤성빈의 사회화를 건방진 자식. 쿄리님 감사합니다. 윤성빈의 사회화를 좀 구축하겠다. 제작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만약에 윤성빈 씨,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진짜 독하게 마음 먹었는데 못 참고 치킨을 먹었어요. 그래서 윤성빈 씨한테 징징거려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가요? 의지 부족. 요런 스타일이 예전에는 좀 뭔가 시원하다, 사이다다 그러는데 요즘은 요런 식으로 소통하면 이제 바로 역풍 쳐맞지. 지호랑 열애 중 있잖아 승리자다. 사회성 떨어지는 거 인정하냐고. 저를 사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 먹고 살려면 자신을 숨기는 게 맞지. 너무 과한 솔직함은 되려 역풍을 불러오죠. 윤 씨들이 대부분 그래. 솔직해. 솔직한데 그 솔직함이 양날의 검이야. 그래서 솔직하네. 뭐 저런 얘기 할 수 있네. 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윤 씨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 나도 ISTP잖아. 근데 나는 좀 고쳤어. 나는 좀 이제 고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전화데이트 같은 거 할 때도 되도록 들어주고,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맞춰서 좀 상담도 해주고 그러지. 나도 예전에 말 족같이 했었지. 지금 안 하잖아, 내가 잘.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된 거지, 나도 어떻게 보면은. 윤 씨들이 대부분 그래. 윤 씨들이 윤루카스, 윤성빈, 윤성열, 윤태훈. 윤 씨들이 조금 문제들이 좀 있어. 근데 까고 보면 윤 씨들이 진국이다, 여러분들. 말은 좀 족같이 해도, 정말 내 사람이다고 싶고 그러면 되게 그 사람한테 잘해. 진짜로. 윤 씨들이 진국이야. 아, 윤석열은 그럼 왜 그따위냐고. 윤석열은 지금 우매함의 계곡에 빠져서 그래.
윤석열이 왜 그러냐? 지금 자 봐봐. 이거 아주 그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다. 자 이제 우매함의 봉우리라는 게 있어. 뭐 뭘로 봐야 되나? 이걸로 보나 그냥? 이걸로 보고 볼까? 자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제 윤성빈은 요 지점까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족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지. 윤성빈은 요 지점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려고 이제 하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인지를 한 거야. 요게 이제 윤성빈의 지점. 근데 이제 윤석열은 지금 어디에 있냐?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윤석열의 위치야. 그 코트는 어디 있냐? 코트는 깨달음의 비탈길. 여기에 이제 코트가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윤태훈이 있어. 여기 이제 윤태훈이 있는 거지. 공감 가지. 뭔 말인지 알겠지. 둘 다 지금 요 지점까지 오게 되면 정신 차릴 거라고 봐. 둘 다 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는 거지. 맞아. 우매함의 봉우리. 계곡이 아니라 우매함의 봉우리. 못 가는 사람들도 있냐고. 그냥 이제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아예 망가지면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알아? 자기 최고치만 계속 되새겨. 내가 한때 내 최고치 그것만 계속 얘기해. 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야 내가 한때 말이야 노숙자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노숙자가 아 뭐 나도 한때는 뭐 대단한 그 뭐 기업체를 움직이고 한때 내가 100억 다발까지 돈 만져보고 이랬었다 하면서 이 절망의 계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 정신병이 걸리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예. 근데 이제 ISTP다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의 비탈길까지 스스로 갈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족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 좀 불쌍해 ISTP가. ISTP들이 이제 문제가 그거야. 남한테 팩폭 야무지게 할 줄 알고 현실적으로 조언 같은 거 잘하고 남 얘기는 되게 현실성 있게 얘기하지만 자기 인생은 정작 그렇게까지 설계를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이거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남의 인생을 되게 하찮게 여기질 않아. 남의 인생도 어느 정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ISTP들이 좀 불쌍해. 왜냐면 ISTP들은 항상 이 지점을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족도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 그때 이제 좀 사람이 성숙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너무 어린 시기에 뭐 치기 어린 시기에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돈을 벌면 그거 진짜 탈선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가정교육까지 가야 돼. 그거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엘리트 코스로 딱 밟았다.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가정교육을 해줬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거지. 예. 사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반이야 여러분들. 그렇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정교육 사실 독학으로 했지. 나는 솔직히 가정교육을 뭐 이렇게 잘 받은 편이 아니야.
가정교육 난 독학했어. 독학으로라도 깨우친 게 어디야. 가정교육 독학으로라도 못 깨우치면 정말 병신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아까 찌질이라 그러지, 찌질이.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주변이 막 어그러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비비가 속바지 입었다고 보여준다고? 뭔데? 아, 이거 담요 씌워주려고 그러는데, 아, 속바지 입었다고, 보여주네. 화질이 많이 굳이네? 뭔가 크게, 큰 게 많은 눈나. 와. 나는 요즘 이 패션 진짜 미쳤더라. 이 저 로우 그 로우 드로즈라 그러냐? 로우 라이즈? 아 저게 질이더라. 중국인이야? 솔직히 이 정도 외모에 뭐 입에서 춘장어가 튀어나오건 뭐 힌두교어가 튀어나오건 뭐 히브리어가 튀어나오건 알바노 아니야? 국적을 이길 수 있는 외모 아니냐? 저 정도면? 지린다. 뇌가 200g 모자란 사람? 연어잖아, 연어. 연어가 1kg. 연어 필렛, 등살 필렛 1kg. 미니 간장, 미니 와사비 증정. 1kg을 주문했으면 800g이었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800g을 시킬 걸 그랬네요. 이딴 식으로 장난치나. 800g은 여기 800g이잖아. 980g 정도 돼 보이는데 990g 정도. 10g에서 20g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저 뭐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무서워. 기계. 이빨 빠져갖고 완전 기계한데? 피자 손잡이 피자는 아 뒤에 야 근데 이게 진짜 그 저 소스 저거 뭐라 그러지 뒤에 찍어 먹는 소스 갈릭 갈릭 디핑 소스 갈릭 디핑 소스 있어갖고 그게 사기라서 괜찮은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발상의 전환 좋다. 잘 만들었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소세지 같은 거 가운데다 하나 이렇게 싹 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세지 같은 거 너무 뭐가 없다. 소시지 같은 거 한 뭐 두어 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쁘게 딱 이렇게 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박보람 씨 그 저기 사망 소식 나 봤어 아까. 봤는데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냥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해가 안 가도 뭐 어쩔 거야. 내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으니. 거의 끝났네. 그 10가지 보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나 좀 지겨워. 좀 지겹다. 지겨운데 하나만 그 저 더 보자. 뭐 있었는데 아까 못 보고 넘어갔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막장 유튜버. 일본의 한 남자는 일본의 대기업에 취직하게 돼. 당시 면접을 본 사람은 1500명. 이 중에 합격한 사람은 이 남자를 포함해 4명밖에 되지 않았음.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 이 남자. 아버지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여친을 위해서 회사 돈에 손을 대갖고 이제 횡령을 해. 그래서 여친한테 퍼줬어. 범행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어갖고 그대로 회사에서 쫓겨나. 남자는 빨간 줄 끄인 것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면접 보고 이자카야에서 일하면서 큰 소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대로면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갑자기 마음을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명은 해즈마류. 그래서 각종 리뷰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점점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기 시작해. 길 지나간 외국인한테 시비 걸거나 콜라랑 멘토스를 같이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거나 식당 젓가락으로 코 쑤시고 밥값 안 내고 런 뛰고. 그러니까 딱 그 남한테 민폐 끼치는 그 민폐 컨텐츠, 혐오성 민폐 컨텐츠로 일본의 그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사상과 아주 그 반대되는 그런 그 똘끼 짓을 한 거야. 기차 안에서 쌈배 피고. 맞아, 딱 신태일이야. 그래서 길거리 노숙자한테 선의를 베푸는 척 콜라에 멘토스 쳐넣고 시민 붙잡고 옷과 가방 테러. 멘토스 넣은 콜라를 얼굴에 뿌려버리고 심지어 유명 유튜버한테 콜라보레이션을 해달라고 이제 줄을 댄 거야. 근데 이제 거절당해.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 집 찾아가갖고 죽어 라고 낙서를 남기고. 일본어로 제일 그 심한 말이 죽어래, 죽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유튜브계의 보겸 같은 사람이야. 상징적인 인물이지. 일주일 동안 이 유튜버를 괴롭혔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갖고 올린 거야. 유튜버들끼리 단톡방 파갖고 실시간 위치 좌표를 찍어가면서 피했다고. 게다가 이제 프로 선수랑 스파링 한 적도 있었는데 뒤지게 쳐맞아. 그리고 이제 하다하다가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여기서 터져. 무슨 컨텐츠냐? 마트에 들어가갖고 포장돼 있던 생선을 계산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뜯어서 처먹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별로 안심한 것 같은데? 별짓 다 했잖아, 공공장소에서. 저게 뭐. 근데 이제 경찰 신고받고 체포됐어. 근데 유치장 안에서 갑자기 얘가 저 몸이 이상해요,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때 코로나19로 이제 엄청 심각했던 상황이었어. 코로나19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서둘러서 PCR 검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본인이 의도했던 민폐랑 다르게 의도치 않은 민폐를 또 끼쳐버린 거야. 얘가 돌아다니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야. 접촉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유 4년. 진짜 빵을 살다 와. 그리고 이제 어그로를 끌어갖고 이제 어그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 죄송합니다. 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죄송한데요. 저는 앞으로도 폐를 계속 끼치고 다닐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깜빵 갔다 와서도 계속 할게요. 징역 1년 6개월 먹고 계정도 유튜브 계정도 영구정지 당해. 모든 걸 잃었어.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줘. 바로 정계 진출을 해. 표수가 1만 표가 안 되면 나 SNS에서 은퇴하겠다. 내가 인터넷에서 사라지겠다. 근데 6,809표. 개같이 낙선해. 그래서 은퇴하는 듯 하고 이제 돌연 잠적 하나 했는데 선거 이후 도쿄로 올라가. 그래갖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해. 그러다가 이제 가부키초의 한 호스트바에서 이벤트성으로,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인터넷에서 버러지 새끼로, 아 저기 어그로가 좀 끌릴 것 같은데 우리 저 호스트바에서 한번 이벤트성으로 일해볼 생각 없어요? 그런 거야. 아 좋죠 좋죠. 3주 동안 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3주 동안 일한 게 여기저기 일파만파 퍼지면서 폭발, 인기 폭발을 한 거야. 유명해지면 이제 그 말 딱 그 말이지. 그 말도 사실 거짓인데, 유명해져라. 일단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것처럼 3주 동안 1억 4천을 벌어들여. 그리고 이제 그 이 얘한테 해즈마류를 보기 위해서 지명하는 이 손님, 여자 손님,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얘한테 8천만 원을 쓴 거야. 큰 손을 물어버린 거지. 이 호스트바에서.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 진짜. 대단하지. 레전드 막장 인생.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근데 뭐 여자의 마음은 남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남자의 마음은 또 여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결국 성공한 거야. 좆대로 살았더니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이게 44시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44살의 연하인 MC 후가 64세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이병진님 정도 될라나? 이경규님? 이경규 아저씨가 44살 연하인 20대 치어리더랑 불륜,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네. 미쳤다 대만.
아줌마 소리에 발작한 30대 버스 민폐녀? 이거는 솔직히 이제 양측의 어떤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봐. 아니 실제로 가슴을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풀버전 있어? 풀버전? 궁금한데? 저기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공공장소에서 그럼 어떻게 하고 다니냐.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눈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이렇게 바로 그 틀린 그림 찾기 할 때 모드로 변환하지. 이러고 다녀, 나는. 나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어딜 본지 몰라, 내가. 근데 나는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있거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몰라. 나는 이러고 다녀. 이게 진정한 펜스룰이야. 저 남자가 억울할 수 있겠다. 나는 애초에 억울한 상황 안 만들겠다는 마인드. 뭔 말인지 알지? 아 진짜야. 그리고 일단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는 피해. CCTV 뭐야 저 미친년. 잠시만요. 뭐 점이? 여자 고속버스에서도 저렇게 해서 형 우슈에서 다뤘잖아. 걍 조현병님 누군데? 저기 아줌마 제가 언제 가면 좋겠어요 미친년아.
그 전에 그 버스 자리 안 비켜준 여자 그 여자였나 보네. 전에 그 뭐 변호사 뭐 연락한다고 하고 했던 그 여자 맞지? 그래 왜 저럴까? 아직까지도 근데 별 탈 없이 사회생활 하고 있나 보다. 상습녀구나. 유명인사네 유명인사. 맞네. 뭐야? 단벌신사야? 그때 아니지. 뭐 공교롭게 그냥 차림이 똑같았나 보지. 꼴뚜기 모자 좋아하네. 단벌신사야, 단벌신사. 아유. 아, 근데 사실 뭐 그 아픈 사람한테 아 막 저렇게 막 그 뭐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진다. 그 아픈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이니까 일반인의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코트야? 버스에서 저렇게 어그로 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다음 버스 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버스 타는 게 맞고, 내가 인생이 내 인생이 뭔가 저런 년 하나 때문에 내가 진짜 뭔가 그날 기분이 안 좋고 일진이 안 좋아. 아 그러면 진짜 폭발할 것 같긴 해. 아니 이제 뭐 물리학을 가르쳐 줘야지. 성지고식 물리학 보여줘야지. 열받긴 한다 말하는 게. 남자 저렇게 막 성차별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뭐야? 수건 유통기한 해질 때까지 쓰는 게 국룰 아님? 수건이 소모품이 맞긴 한데 수건을 버려야 될 때는 이제 아예 빨고 났는데 이제 그 이 섬유질도 촉촉함이 있어. 뭔가 촉촉함, 부드러움을 잃게 되면은 발수건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마저도 더럽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갖다 버려야지. 창문 닦는 정도로 쓰고. 이게 뭐. 야, 그만 보자, 여러분. 나 지금.